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다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누수 탐지를 함에 있어서 도움을 줄수 있는 장비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먼저 이 박스를 보시면, 일단은 이 장비의 이름을 알고 가야겠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파파 가스 탐지가 있듯이, 이번에 이름은 파파 멀티입니다. 파파 멀티 파이프 디렉터. 파이프 감지기, 그러니까 누수 감지기,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우리 요 장비를 개발하시고 제작하신 분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누수의 달인 아빠손 김영면 대표님입니다. 제가 처음 만지게 됐네요. 처음 만지게 됐고 아직 요거를 이 장비가 현재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작 단계에 있고, 네, 그 중에서도 먼저 이 제작이 된 장비를 가지고 제가 현장에 나가기 전에, 먼저 이 장비의 장점, 뭐, 기능들,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공유 좀 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러면 앞에 요거를 잠깐 짚어보고 갈게요. 요 파파 멀티 박스라는 이 문구가 있듯이 정말 멀티입니다, 멀티. 사실은 이 장비의 핵심은 이겁니다. 비금속 관로 탐지. 메인은 비금속 관로 탐지. 관로가 지나가는 곳을 찾기 위한 목적이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응용해서 만든 게 누수 증포, 누수 구분, 뭐 배관 청소, 에어컨, 누수 탐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만 메인은 비금속 관로 탐지입니다. 죄송하지만 지 주변에 노이즈가 들어오는 건 저희 지금 야간에 제가 지금 찍고 있는데 저희 강아지 동동이가 이렇게 좀 해방을 놓고 있습니다. 네, 좀 이해해 주시고 먼저 이 전원은 220볼트예요. AC 220볼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메인 스위치가 있거든요. 보조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메인 스위치를 켜게 되면 요 앞에 보이는 게 DC 12볼트, DC 12볼트가 공급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핸드폰 충전이라든가 다양하게 뭐 배터리 같은 거 요렇게 충전을 같은 거를 할 수가 있어요. 장비를 활용하면서 핸드폰도 충전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게이지는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는 아날로그 게이지, 하나는 디지털인데 디지털은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디지털 게이지도 되고 컨트롤도 되고. 그리고 첫 번째가 가장 기본이 되는 에어 밸브, 그다음에 가스 밸브, 그다음에 펀치 밸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비상 퇴출, 이건 에어백이. 그러면 하나하나 기능들을 살펴볼게요. 물론 저도 아직 현장에서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먼저 제가 한번 현장에 쓰기 전에 먼저 여기서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나갈 건데 그 전에 앞서서 저도 처음 만져보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초보자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요이첫 번째로 이 에어 밸브는 우리 압력 게이지 누수 탐지하는데 압력 게이지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요게 이제 에어 들어가는 라인, 요거는 가스 라인이에요. 우리가 게이지에도 에어를 넣고 가스를 넣는 입구가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에어 밸브 소켓, 그 다음에 여기는 가스 밸브 소켓, 그리고 이거는 요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세 번째 펀치 라인인데 다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 에어 밸브를 온으로 넣게 되면 지금과 같이 이 에어가 들어가서 이게 이제 축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누수되는 현장에 있는 배관에 들어간 라인이에요. 축 라인. 그러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지금 현재 압력을 채웠죠. 6.5kg 압력을 채웠으면 예를 들어서 요거를 닫게 되면 여기가 누수가 없으면 압력이 떨어지지 않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압력을 넣어놓고, 예를 들어서 누수가 되면, 누수를 과장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누수가 되면 압력이 떨어지겠죠. 예, 압력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요거를 항상 온에다 스위치를 놓게 되면 이제 압력이 채워졌죠. 그러면 압력이 빠지게 되면, 자, 압력이 빠지게 되면 이렇게 압력이 빠지면 이 설정된 이제 압력,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컨트롤 게이지인데, 디지털 컨트롤 게이지인데, 일단은 먼저 이거를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거를 사용법을 설명드리는 게더 빠를 것 같네요. 먼저 그러면 에어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어를 빼고 여기 보시면 예. 하이 4.3kg, 그다음에 로우 3.5kg. 그러니까 로우 3.5kg 압력이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다시 하이 4.3kg까지 압력을 또 순간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단지 하나가 뭐냐면 여기 메인이 들어오는 설정 압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수 탐지를 하고 있는데 에어가 빠져서 3.5kg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 순간 또 에어를 채워주게 돼요. 요 반복이 빨라지게 되면 누수량이 많은 거고, 누수량이 적게 되면 천천히 빠졌다 또 천천히 빠지니까 또이 압력을 채워주는 이 반복 횟수가 적겠죠. 예, 그래서 요거를 이게 압력 게이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현재 누수 탐지를 하는데 쓰고 있는 압력 게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다시 온을 넣게 되면 요 스위치 온을 넣어보겠습니다. 넣으면 요거에 최고 압력만큼 들어가게 돼요.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데 누수가 되고 있다. 누수가 이렇게 되고 있으면 순간 또 채워진다. 이렇게 또 채워지게 되고, 또 빠지게 되면 또 채워주게 되고, 빠지면 또 채우고, 빠지면 또 채우고, 빠지면 또 채우고, 네.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세팅된 값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또 압력을 채우고, 또 압력을 채우고,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순간 에어를 넣어줄 때그 증폭 음으로 또 누수 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이첫 번째로 에어 밸브예요. 예,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꺼주시면 돼요. 이렇게 꺼주시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에어가 들어가지 않고 여기 압력 걸려있는 건 남아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에어를 빼게 되면, 이렇게 빼게 되면 더 이상 압력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밸브를 닫아주고 다시 에어를 채우겠다. 그러면 온에다가 다시 놓으시면 요거의 최고 압력만큼 압력을 채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상태로 배관에 누수가 있는지 압력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서 밸브가 제어를 하고, 그다음에 요 라인으로 이제 우리 압력 검사를 하게 되는 배관이 들어가는 곳이죠. 네,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지금 여기 누수가 없기 때문에 압력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조금씩 누수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압력이 떨어지겠죠. 예. 근데 스위치가 오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어를 채워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동으로 또 채우게 되려고 하나, 반복적으로 채우는 목적으로 쓰려면 이걸 다시 온에다 놓고, 온에다 놓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에어가 빠지면 또 채우고, 빠지면 또 채우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에어를 채워주게 돼요. 누수되는 배관에. 그 역할을 하는 게첫 번째로 이 1번 에어 밸브, 요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이거는 가스예요. 가스. 우리가 이제 가스 탐지를 할때 게이지에다가 가스로 다시 그 가스만 넣듯이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라인에다가 가스를 물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어 밸브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넣어서 배관 안으로 에어가 들어갈 수 있게, 아니 가스가 들어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이 기능은 똑같아요.
1번과 2번은 기능이 똑같고 단지 하나가 에어냐 가스냐. 요 차이이지 사용법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얘도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가스를 넣게 되면 설정된 압력만큼 빠지게 되면 또 채워주고 빠지면 또 채워주고 이런 식의 반복을 하게 돼요. 똑같습니다. 1번과 2번의 기능은 똑같고 다음은 이제 3번. 이 3번의 기능이 뭐냐면 이제 펀치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 장비의 지금 메인이라고 볼수 있는 세 번째 기능,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거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차이나 압력을 빼고, 예, 뺐습니다. 빼고 세 번째 기능을 정말 이게 메인이라고 볼수 있어요. 메인이라고 볼수 있는데 펀치가 뭐냐? 우리가 망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먹질을 하듯이 배관에 충격을 줘가지고 배관의 충격음을 청음식으로 관로가 어디에 있는지 찾는 그런 기능입니다. 요거는 여기 보이는 이 타이머 역할을 해서 이 컨트롤 밸브를 타이머로 열었다 닫았다 해줌으로 해서 배관에 충격을 줘가지고 그 충격음으로 관로를 찾게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어떤 원리인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어떤 원리인지 이제 마지막 메인인 펀치가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먼저 펀치의 컨트롤을 켜주시고 열어서 자 한번 키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끈 다음에, 끈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 펀치의 역할이 뭐냐면, 이 흐르는 물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수격을 일으켜가지고 그 충격음을 청음식으로 찾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이 펀치를 이용해서 땅속에 묻혀있는 관로를 찾는 걸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먼저 이제 요 마지막 이 비상 퇴출은 뭐냐면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압력이 찼죠. 깜짝 놀랐죠? 자, 그래서 지금 압력이 찼습니다. 예, 압력이 찼어요. 압력이 찼으면 요거를 이 안에 압력이 찬 거를 배관에 압력이 찬 거를 빼줄 때 우리 배관에 찬 압력을 빼듯이 똑같아요. 얘도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은 다 스위치로 작동합니다. 스위치로. 그러면 이것도 닫아줘야 돼. 예, 닫아줬으면 항상 열어준 다음에는 열어주고 나면 꼭 닫아줘야 돼. 예, 닫아주시고 스위치를 원위치 시켜주시고 그러면 간단하게 아까 이 지금 우리 배관 청소의 원리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좀 전에 이 펀치를 보여드리면 펀치를 한번 보여드리고 잠깐 펀치를 보여주면서 여기서 한번 자 펀치를 보여주면서 여기서 한번 에어도 한번 잠깐 넣어볼게요. 에어를 넣으면 어떻게 될지. 자, 보셨나요? 자, 이게 뭘까요? 배관 청소입니다. 배관 청소. 배관 청소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배관 청소가 됩니다. 이제 이러면 배관 청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배관 청소입니다, 이건. 네. 그리고 누슘을 증폭시켜 줄 수도 있고. 네. 자, 다음에 그다음에
자, 그 다음은 자, 이렇게 기능들을 좀 알아봤고요. 사실 제가 오늘 이걸 처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일 현장에서 쓰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세한 설명들은 그좀 추가적인 이런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사용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내용을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제가 오늘 처음 이 장비를 설명드리느라고 좀 다소 이제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우리 대표님께서 뭐 내용이 좀 추가될 부분들은 좀 말씀해 주시면 부분들을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금속 갈로 탐지가 무엇인지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설명드린 거에 이어서 실제로 여기가 이제 본관입니다. 본관. 시갈로인데 시갈로에서 정말 이 증폭음이 누수 탐지음이 들려오는지 한번 청음을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입니다. 여기 지나갑니다. 네. 이쪽 다른 가구에 계량기 쪽도 혹시 소리가 들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들려옵니다. 소리가.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볼게요. 네, 들립니다. 여기까지 직접 되니까 소리가 되게 커요. 한번 제가 소리 들려볼게요. 일로 와보세요. 한번 이 소리를, 예, 한번 소리를 한번, 예, 들, 아니, 소리를 한번, 아니, 누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자, 이게 땅속에서 들립니다. 자, 차오는데? 네.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이제, 제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들리시나요? 자, 그럼 좀 볼륨을 잘안 들리면 볼륨 올려볼게요. 한번 어디까지 들리나 제가 한번 가볼게요.
밤에 갈수록 더잘 눌려요. 좀 얕게 붙였는지 더 잘 들립니다. 네. 여기 좀 얕은가 봐요. 더 잘 들려요. 한번 배관과 상관없는 곳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소리가 배관이 지나간 자리와 아닌 곳에 차이가 확실히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심장 뛰는 소리예요. 심장 뛰어 둥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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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이 이제 제수변인데, 제 제수변까지 한번 가볼게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잘 들려요. 자, 한번 소리 들어볼게요. 일로 와보세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소리를. 확실히 지나간 자리가 소리가 커요. 왜냐면 여기 시갈로가 어디로 지나갔는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지나간 자리에서 확실히 소리가 들립니다. 예. 여기는 더 낮은가 봐요. 더 잘 들려요. 왜냐면 여기 시갈로가 예전에 피건이었다가 스댄으로 바꾸면서 트위스트로 갔어요. 트위스트로. 그러니까 오수관을 감으면서 갔거든요. 예, 제가 왜냐면 시공했을 때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처음에 피건이었다가 이거 관교 처리를 할 때 이 오수관 가는 라인을 이렇게 한 번씩 휘 감으면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깊은 곳이 있고 좀 낮은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와, 정말 여기까지 소리 다 들립니다. 예. 그러니까 심장 두근 둥 둥 그 수교금. 이 소리가 줄어들지가 않아요. 예. 근데 확실히 지나간 자리와 아닌 곳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리가. 예. 와, 진짜 잘 들려요. 진짜 잘 들립니다. 이거 대박입니다. 대박. 이거 와, 잘 들린다 진짜. 와, 여기는 좀 얕은가 봐요. 소리가. 와, 잘 들려요. 예, 잘 들립니다. 여기 더 잘 들려요. 가면 갈수록, 제수변 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잘 들립니다. 네. 확실히 지나간 자리와, 지나가지 않은 자리가, 예, 네, 확실히 데시벨 차이가 있습니다. 예. 네. 더 잘 들려요. 예. 네. 확실히 지나간 자리가 소리가 큽니다. 자, 와, 소리가 엄청 나네요. 네. 아직도 소리가 죽지 않았습니다.
예, 궁. 궁. 여기와 여기가 소리가 차이가 있어요. 확실히 지나간 자리가. 예. 한번 여기서도 들린다는 걸 한번 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 이거 못 들으면 예, 청음하지 말아야 돼요. 자, 이제 바로 제수변이 이제 여기 한번 붙여. 여기가 이제 제수변입니다. 여기가. 제수변인데 여기가 이쪽, 이쪽 한번 비춰주세요. 제가 얼마만큼 왔는지. 제 차 있는 데가 저희 집인데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소리가 똑같아요. 예. 자, 여기서도 한번 들어보세요. 야, 자, 여기서도. 자, 들어보세요. 아,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혹시? 예. 여기서도 들려요. 예. 예, 여기 들립니다. 예. 확실히 지나간 자리랑 안 지나간 자리랑 소리가 틀리네요. 예. 아, 정말 대박입니다. 대박. 예. 네, 이제 저 수압으로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범위를 좀 이제 이렇게 넓은 시간으로 찾을 때는 수압이 세면 좋겠지만 반대로 수압이 셀수록 그만큼 또 소리가 퍼지기 때문에 이제 일반 이제 이런 가정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수압을 좀 낮춰서 찾아도 충분히 찾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좀 어두운 시간에 좀 촬영을 하다 보니까 좀 영상에 있어서 다소 부족함이 있겠지만 충분히 여러분들 어떤 원리로 찾는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봐요. 예. 왜냐면 이 시갈로를 어떻게 차단해서 에어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그 수압을 이용해서 찾는 겁니다. 이상 지금까지 파파 멀티박스의 메인인 비금속 갈로 탐지, 비금속 갈로 탐지의 메인이기 때문에 그걸 좀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렸고, 다음에는 현장에서 이제 에어 압력 넣는 방법, 그 다음에 가스 넣는 방법, 이렇게 좀 다양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영상을 좀 마무리 하고요.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좀 이해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영상을 좀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